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지금 제 뒤로 하얀 눈밭이 펼쳐졌습니다. 야,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싶은데요. 이 추운 겨울에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먹을거리 가득한 신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안에는요, 어떤 명소들이 숨어져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예! 낭만 가득하고 볼거리 가득한 겨울 섬으로 힐링 여행 떠날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신안의 매력 속에 함께 빠져보시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 처녀점의 멋진 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겨울에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애기동백 때문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동백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동백꽃의 꽃말이요? 네. 어?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애타는 사랑. 아... 근데 뭔가 좀 절절한데요? 뭔가 장미보다도 더 뭔가 진짜 찐 사랑, 절절한 사랑인 것 같은? 왜 그런 꽃말이 붙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건 방금 제 생각인데 동백은 추운 겨울에 피는 꽃이잖아요.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꽃이니까 그래서 이 추위를 이길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여기 오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요? 제 옆은 비어있지만 제 가족들과 그리고 또 제 친구들, 소중한 지인들이 떠오르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 좋은 거를 같이 보고 싶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이번에는 발걸음을 옮겨 미술관 구경에 나섰는데요. 이야, 밖에서 동백을 실컷 보고 왔는데 여기 또 동백이 또 있네요. 오, 와, 아니 이 그림은 밖에서 본 풍경이랑 너무 똑같은데 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올라오시다가 보면 동백꽃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그 그림이 지금 딱 닮았죠? 네, 맞아요. 예, 예. 딱 똑같아요. 예, 이 작가는 강정열 작가라고 했어요. 동백꽃만 평생 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백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림이 너무 생동감이 넘쳐서 이건 네네. 어떤 분이 그리셨을까 했는데 네네. 동백꽃만을 꾸준히 그리신 네네. 그런 화백분의 작품이신 네네. 거죠. 네, 평생을 그리셨다고 하고요. 이분은 그 주변에 온통 자기실 주변이 다 동백꽃으로 이렇게 식재해서 동백꽃 속에 묻혀서 사시는 작가예요. 이야, 너무 멋있네요. 네네.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작품 어떤 네네. 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쪽으로 가시죠. 오! 이야. 그 이미경 작가는 강종렬 작가하고는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동백꽃의 특성인 지금 가운데 있는 꽃수술이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동백꽃이 하나 이렇게 우리가 질 때 송이가 그냥 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송이 채로 툭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약간 반추상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표현하신 분이에요. 동백꽃에 보면 이 안에 색깔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죠. 네. 지금 초록색도 들어있고 노란색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네. 이 작가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봄, 여름, 가을의 꽃들이 동백꽃에 그거 1년 내에 있는 꽃들이 동백꽃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동백꽃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동백꽃 그림의 대가 강종열, 이미경 작가의 손끝에서 피어난 다채로운 모습의 동백꽃 작품들을 눈에 담고 또 다른 명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신안에는 유독 박물관이 많은데요. 국내 최대의 조개, 고등 전문 박물관인 세계조개박물관부터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인 수석을 전시한 수석 정원까지 만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숨겨진 박물관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예술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안좌도로 왔습니다. 안좌도에 세계화석광물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박물관으로 가보시죠. 와, 진짜 눈 오늘 정말 많이 온다. 야. 안좌도에는 왜 이런 광물 박물관이 생긴 건가요? 이쪽에 한번 와보니까 이쪽에 폐교가 됐더란 말입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저희 고향이기도 해서 제가 평생 한 40여 년 동안 수집했던 것들을 이 폐교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길래 이쪽에다 하면 기증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직접 모으신 광물들을 하나하나 다 여기에 기증을 하신 거예요? 아, 본인이 기증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평소에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그 수집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약 4천여 점의 광물과 화석을 만날 수 있는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 젊었을 적부터 다양한 광물과 화석을 수집했던 박윤철 관장. 신안의 폐교를 활용해 자신이 수집한 광물과 화석들을 전시하면 관광객들이 신안군에 발걸음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세계화석광물박물관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저기 보시면 탄생했다는 이유는 네. 우리가 몇 월 달에 탄생했을까? 그렇죠. 내 생일이 몇 월 달이까? 그럼 내가 무슨 보석을 지니야 내 몸이 유익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 한국인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걸 저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네. 애국 사례를 들어보면 네. 애국의 그 많은 유명인들이 멋으로 찬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보석을. 그러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찬 거예요? 멋으로 찬 게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보석을 지녔더라. 그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나도 이렇게 해서 세팅해주면 우리 한국인들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1월생인데 간엣은 어디 있나요? 간엣요? 1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간엣. 있네. 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만이 유일하게 양력음력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 내 생일이 12월 달이라면 네. 1월 달로 생각하고 보석을 지니면 확 유익이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58도 10월달이잖아요. 네. 마지막 12월달은 터키 속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와서 보시면 정말 멋모르고 보석을 지녔는데 여기 와서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물 박물관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안에 있는 게 너무나 꽉 차고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직 여기를 와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우리 광물 박물관을 소개하는, 홍보하는 그런 인사말을 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신안에 한번 오시면 이 광물이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유익된 광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교육적으로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여기 한번 놀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겨울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 자연이 선물한 풍경과 작가들이 재탄생시킨 예술 작품들을 만나고 다양한 화석과 광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겨울에도 매력적인 이곳, 천사섬 신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달서구 장애인 수영 실업팀 강정은 강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정은 선수는 2018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정은 이제 국가대표 코치 정은 선수는 선수로서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성격이나 수영 실력은 당연히 아는 거고요. 주은이 같은 경우에는 정은이 언니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수영 실력을 보니 정은이 못지않은 수영 실력이 있어서 기대를 했습니다. 이걸 많이 해야지 허벅지가 근육이 근육 올라와서 킥을 잘 찰 수 있어. 너희들이 다리 힘이 없으니까 이걸 많이 해야 돼. 이거 천국 계단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이거는 속력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실수는 타임이 잘 없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3단 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좀 좋았어요. 실업팀이 창단 되기 전에는 이제 개인 코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을 했는데 이제 창단 된 후에는 그래도 감독님이 생겨서 이제 수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고 더 좋아요. 달서구청에서 잘 해주시니까 수영복이든 옷이든 뭐 용품이든 뭘 다 지원 잘 해주시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했어. 그래. 어려워입니다. 정은이는 5살 때 직장에 상급을 받았고 큰애는 주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직장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야들 뭘 하나 시켜야 되는데 신부가 이것저것 다 음악도 시켜보고 미술도 시켜보고 다 시켜봤는데 안 맞았는데 제가 수영을 댕기니까 수영이나 하러 가자 신부가 수영을 갔더니 아주 거기서 특출나게 표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야들 수영이구나 신부가 그 길로 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작은 아는 국가대표 선수니까 이번에 7월 달인가 올림픽 나가면 메달 금메달 한 땄으면 그게 제 소원이고 큰 애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열심히 수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저에게 고모는 든든한 존재.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고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안겨드리겠습니다. 고모, 사랑해요. 팔은 만약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 로링을 많이 해야 네가 앞으로 나가는데 추념이 생긴단 말이야. 빠지면 안 돼. 여기서 지금 배꼽 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물이 빠지니까 똑바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안쪽. 그래야 돼. 물량. 저희 선수들은 신체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은 없지만 다른 비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반복적인 훈련에 집중을 하여 기록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자 맞춰야지. 박자. 주원아 박자. 넷.
누나 킥! 지금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일 말고는 딱히 접촉을 할 수 있는 길이 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걸 하고 아직 올해까지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어요. 조금 많이 슬럼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머릿속은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내 나름대로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슬럼프가 오고 막 아 하기도 싫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날 위해서니까 더 했던 것 같아요. 더 당겨줘야지. 이 시공 장거리 아니잖아. 장거리는 무조건 호흡 숫자 줄이고 킥 강하게 차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연습하고 나면은 뿌듯해요.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그게 있으니까 뿌듯합니다. 친구 같은 언니 같은 존재. 약간 옆에 있으면 힘이 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든든한 존재. 옆에서 내가 못하는 걸 동생이 옆에서 이제 그래도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런 스시로 이렇게 샵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봐야 돼. 자, 턴. 봐, 스타트부터 보고 자, 출발할 때 물에서 돌핀킥 한 8, 9번 차지 자, 100m인데 턴하는 거, 턴하고 빠져나오는 거 열심히 준비해서 전국 체전에 더 기록을 땡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가대표 생활을 11년 정도 했고 이번에 나가면은 세 번째 나가는 올림픽인데 올림픽 나가게 된다면은 좋은 성적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수영 동작이라든가 이제 뭐 수영을 이제 막 시작한 선수들한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기량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다 구청 수영 실업팀 파이팅! You better hope you're no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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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etter be hoping you're not. 한겨울 꽁 온 마음도 사르르 녹이는 빨간 맛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 실한 거 봐라. 와, 이거 요수딸기. 우와,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우와, 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이 달콤한 향기. 오, 이 달콤한 향기.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나 이거? 야, 이거 뭘 먹어야 되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구나. 예, 예, 예. 아유, 예, 가까이 좀 예. 아니, 제가 막 서리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예. 제가 그냥 향이 너무 좋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와, 와서 보니까 딸기가 실하고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따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실 수 있는데. 저도 예. 방송 경력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예. 양심 없이 그냥 먹질 않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규모가 예, 예, 예. 상당히 크네요. 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약 70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나의 딸기 자랑 좀 멋지게 해주신다면? 경도 같은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나 배처럼 이제 단단하지가 않고 무르다 보니까 맞아, 맞아. 이제 뭐 경도 관리를 잘 안 하면 한 이틀 있으면 그냥 물러져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아. 당을 최대한 또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서 당도도 네.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한자 먹으라. 예. 아, 형성을 하면서 제가 제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예. 아, 저 딸기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좀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여기 줄기 사이에다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 이 딸기 보세요. 예. 와, 이 좀 봐. 야무진 스냅으로 톡! 옹기종기 탐스럽게 열린 빨간 보석들의 자태! 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소냐!
요즘 딸기를 수확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청년 농부 하랑 씨. 지금의 결실을 맺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데요. 사장님께서 어때요? 딸기를 이렇게 쭉 재배해 오시면서 2년 해 오시면서 예. 요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 제가 이제 모종을 잘못 구입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갈아 엎었는데 거기서 또 절반이 막 그래가지고 또 갈아엎고 이제 두 번을 거 좀 갈아엎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마음속에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너가 포기를 왜 하냐. 그렇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악착같이 가보자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뛰어다니면서 막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일찍부터 농업에 관심이 컸던 하랑 씨는 농업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이후 본격적으로 딸기 농사에 뛰어들었는데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가 선택한 건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었습니다. 깔끔한 느낌도 있고 현대화 느낌 좀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일반 그 재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환경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온습도나 아니면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관수, 그러니까 물을 넣는 거죠. 딸기 묘에 물을 주는 건데 이제 이런 것 시간이라든지 뭐 물의 뭐 pH라든지 EC 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설정만 해놓으면 알아서 이제 그것들이 알아서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 노동력은 거짓없다고 보면 되죠. 아,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죠. 이게 그 유명한 스마트팜. 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 딸기를 추라하기 위해 더욱 서두르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땀방울을 흘려가며 맺은 결실인 만큼 농사꾼에게는 더욱 설레고 기대가 되는 순간이랍니다. 오늘 수확한 양은 1kg짜리 150박스인데요. 과연 값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아니, 그런데 하랑 씨의 딸기를 매 눈으로 유심히 살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희가 열심히 따온 딸기를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데 누구신지 혹시? 아, 전 여기 본판장에 중매인으로 하고 있어서. 아, 중매인. 그 중매를 하고 계시니까 딸기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하랑 사장님의 제품들이? 항상 볼 때마다 단단하고 좀 더 빨갛고 뭔가 좀 더 맛있어요. 아, 상품성이 좋은 거네요. 일단은 감사한 일이네. 야, 바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딸기에 대한 칭찬을 받으니까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 아, 맞습니다. 앞으로도 잘 팔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딸기 수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쫙 왔는데 아, 보는 제가 좀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딸기 이거 작황하면서 시련이 와도 그거를 잘 분석해서 극복하는 쪽으로 해서 나가다 보면은 결국엔 딸기 질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정말 그 청년 농부의 열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향도 달콤 그리고 맛도 달콤한 오늘 딸기를 맛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올겨울 행복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나 여수 딸기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여수 딸기에 빠져보세요.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 방학. 매번 우리 아이들의 방학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되시죠? 아이들과 더 뜻깊고 유익하게 놀 수 있는 법 지금 소개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부산시에 있는 애기들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와, 진짜 크죠? 여기 무슨 놀이동산 같아요, 놀이동산. 무려 700평 규모의 어릴 적 꿈꾸던 놀이시설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요. 아니, 저 초등학교 때 체육관에 이게 있었거든요. 되게 조그만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이거를 각자 타려 경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와 스포츠를 즐기며 이제 성장에 필요한 사회성과 자신감 및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익사이팅 스포츠 센터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까지도 이용 가능하세요. 놀기 전엔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사고 대비 미끄럼 방지 양말입니다. 오, 진짜! 오, 뿌듯뿌듯!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놀이기구, 바로 큐브 슬라이드인데요. 빛의 속도로 경사를 내려오는데 아우, 스피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또 참을 수 없죠. 직접 타봤는데요. 재밌었어요. 저게 제일 재밌었지. 로데오. 로데오 바운스. 다음으로 아이들이 추천해준 놀이 기구는요. 어머, 이 소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데요. 한 번 더 타고 싶어요. 한 번 더 타고 싶어요. 야,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중심을 잘 잡고 버티는 게 중요한데요. 자, 다음 선수, 우리 친구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끝까지. 자,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텼는데. 아우, 너무 아쉽네요. 아니, 우리 친구 방금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니, 어떻게 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 방금 꿍했는데 뭐 아프지 않았어요? 괜찮았어? 일단은 요령이 있어요? 그냥 꿋꿋이 서 있어요. 잠시만. 우리 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냥 꿋꿋이 잘 하면 된대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면 뭐가 제일 재밌어요? 뒤에 짚라인. 짚라인.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익사이팅의 끝판왕 짚라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약간 재밌어요. 재밌어요? 풍경을 보면서 재밌어요. 풍경까지 대단하다. 아니, 너무 세게 하지 마. 하나 둘 셋. 아,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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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 칼! 와! 너무 빠른 칼! 와! 좋았나 보다! 와!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방금 한 마리에 새가 되어서 여기 하늘을 날아봤습니다. 오, 정신이 아찔하네. 어, 근데 이 은근 쾌감이 있다. 오늘 지금 여기 온 지 몇 시간 됐어요? 5시간? 어머니,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 거 맞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유, 근데 다행히 우리 어머님들은 편안하게 쉬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네네. 어머니 오늘 약간 자유시간 얻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규모가 큰 것 같고 좀 더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애들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액티비티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애기 클 때까지 계속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은 이곳은 야, 어딜까요? 사람이 네, 이곳은 기장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관인데요. 아, 주말이기도 하고 수산과학박물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왔습니다. 오, 무료로 아쿠아리움을 즐길 수 있대요. 얼른 가보시죠. 오, 여기다. 바다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업 바다 전문 과학관입니다. 여기 독도란다, 독도. 1997년 5월 26일 날 개관을 하였는데요. 올해 24년 5월 26일이면 약 2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층에서는 어업기술실과 해양자원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배 좀 몰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어렵기도 하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1층에는 아쿠아리움도 있는데요. 와, 동화 속에서 보던 물고기가 눈앞에 있으니까 아우, 예쁘더라고요. 아빠, 물고기 또 지나가. 우리 아이들 물고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우,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어떤 물고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상어. 상어! 아, 그쵸. 상어 못 참죠. 이렇게 상어도 있고요.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총집합되어 있었습니다. 안녕.
물고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도 잘 나와 있고 이런 수족관도 잘 돼 있어가지고 아기랑 같이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보면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우리 해양 동물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해마! 물키어 해마! 아, 물키어 해마야? 네, 정답은 바로 해마인데요. 야, 해마를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어우, 신기하더라고요. 해마 중에 되게 큰 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저보다 훨씬 작대요. 신기하죠?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여러분, 여기 물고기 이름이 아시려나? 쉬리.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석규, 아니 쉬리가 저를 맞이해 주네요. 자, 우리 물고기 의사 선생님께 손 케어 받고 가실게요. 이제 블로그 검색이나 이런 거 해보면 아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체험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열심히 검색해보면 많이 있어서 자주 검색하고 또 알아보고 다니고 이 소리 들으세요? 여기 지금 오르골이 있습니다. 와, 음악 소리. 카페한 아름다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오르골 소리였는데요. 마음이 흐지더라고요. 좋아.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이 오르골 음악 소리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네, 맞아요. 여기는 근데 오르골의 종류가 진짜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 오르골들이 있고요. 많은 오르골이 있어서 눈으로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다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표를 돌려서 직접 여기 있는 건 다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어머! 아이들과 함께 이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오르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에리나가 들어보자. 인어공주지. 재밌고 제가 만든 걸 집에 가져가려니까 뿌듯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꿀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머님의 찐텐이다.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꿀잠 자려면 한번 만들어 봐야죠. 청룡에 해답게 공룡부터 붙여주고요. 이 달콤한 음료도 마셔주면서 제 오르골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근데 있잖아요. 이걸 네. 집에 들고 가서 네. 계속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애정이 더 생겨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들러 네. 오시는 분들이 오늘은 이 테마. 그다음에 다음번에 오면 어떤 테마로 할 건지 생각을 해서 와요. 마법 같은 행운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해뒀는데 제가 노래를 뭘 골랐냐면요. 요거 해리포터 음악을 제가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 청룡의 해에는 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유독 길게만 느껴지는 겨울방학. 부모와 아이 모두가 즐거운 색다른 체험으로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만납니다. 대전 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하는 어게인 꿈돌이 전시회와 부모님들의 학창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기증유물전이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 시립박물관에서는 조선의 검, 환도를 만나보는데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검인 환도의 변천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시절의 추억과 역사를 생생한 유물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 나들이 함께 떠나보실까요?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자리한 한밭교육박물관. 원래 이곳은 1938년 문을 연 대전 최초의 초등학교인 삼성초등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새로운 학교 건물이 들어섰지만 대전 교육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당시 건물을 보존했는데요. 1992년 이곳에 한밭교육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유물과 자료 3만여 점을 소장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밭교육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박물관으로 2층에 4개의 상설 전시실과 1층에 3개의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자문을 시작으로 한 교육 관련 고서와 교과서,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남긴 기록물 등의 다양한 유물 관람과 60~70년대 교실, 검정 교복 체험으로 전통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의 변화를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2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30년 전 열렸던 대전 엑스포를 기념한 어게인 꿈돌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당시 전국의 학교들에서 이루어졌던 대전 엑스포 관련 교육 행사와 학생들의 후기를 전시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엑스포의 상징 꿈돌이 굿즈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유니폼까지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생생한 추억을 소환합니다. 대전 엑스포 93은 과학기술 선보였던 자리였던 만큼 입장권부터 달랐습니다. 입장권 모양은 요즘의 신용카드 모양이지만 입장 기능 그리고 박람회장에서의 행사장, 식당, 주차장을 예약하고 선불 결제하는 기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입장권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예약을 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에서는 매우 당연하지만 3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첨단 기능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30년 전 그날로 떠나는 시간여행. 어게인 꿈돌이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93년 전국과 대전을 뜨겁게 달궜던 대전 엑스포와 꿈돌이 캐릭터가 30년 후인 지금 새롭게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모습을 기억하신 분도 있지만 현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대전 시민에게 새로운 추억과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2층 로비에서는 박물관 속 또 하나의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고스란히 세월을 간직한 풍금을 비롯해 낡은 교과서와 레코드판, 사진 등 70년대의 시대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충무공의 노래는 충무소년대의 노래라는 레코드판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은상 작가 김도진 작곡의 곡으로 1960년대에 정부에서 주도한 충무공 이순신 기념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코드판이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 지역 학교인 호수던 요고 합창단이 부르고 보문고에서 반주한 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5명의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유물들 중 대표 유물들을 선보이는 기증유물 소개전. 세월의 흔적은 물론 기증자들의 사연까지 담겨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소시민들의 기록이 오늘의 역사로 되살아났는데요. 한밭교육박물관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한밭교육박물관은 교육 관련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즐기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방문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를 형상화한 건물. 2012년 문을 연 대전시립박물관입니다.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대전시립박물관. 현재 2만 9천여 점에 달하는 소장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박물관 전시가 그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전시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그 최신의 발굴 성과를 반영을 해서 용계동 발굴 유물들이라든지 상대동 발굴 유물 같은 그 현재 대전 시민들에게 좀 더 이제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의 발굴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유물 중에는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된 유물도 다섯 점에 이르는데요. 공신 이시방의 초상화를 비롯해 동춘당 송준길의 글씨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립박물관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총 5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2점은 대전의 명현들이 쓰신 글씨고요. 그리고 2점의 그 초상화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점은 바로 작년 3월 9일에 새롭게 보물로 지정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인 나신걸 한글 편지가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속 작은 전시인 조선 환도 전시회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환도는 조선시대 군복을 입을 때 허리에 차던 칼을 말하는데요. 환도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과 함께 임진왜란 이후 환도의 변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 환도 자체는 그 기원을 따져 들어가면 이제 고려시대 말부터 그 사용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의 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의 칼들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띠돈이라고 하는 그 부품을 통해서 사슴 가죽이라든지 소가죽이라든지 이런 가죽끈을 사용을 해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폐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의 칼에 비해서 다소 길이가 짧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호신용이나 장식용으로 주로 사용했던 검인 장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머니나 놀이개에 매달아 사용했던 장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널에도 적혀 있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 칼 같은 용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집게라든지 간 혹은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생활 소품들이 함께 합체가 돼서 하나의 조그마한 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조선시대 무예서와 함께 만나는 환도의 역사. 박물관이 선사하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박물관 주변이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잠천변을 이제 산책을 하시면서 새도 구경하시고 자연과 함께 힐링을 하시다가 이 지역, 우리 대전의 역사와 문화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있게 했던 지역의 역사, 그리고 문화. 우리 동네 박물관에서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추억을 만납니다. 박물관이 들려주는 그때 그 시절 옛 이야기들. 겨울방학이 다 가기 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박물관 나들이 어떠세요?